미국에서 가장 많은 국립공원과 기념물을 품고 있는 남서부지요. 이곳은 대자연의 아름다움이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는 땅입니다. 저는 이제 물과 바람이 빚은 예술품들의 노천전 시장을 떠나 전설적인 사막도시로 향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일조량이 많고 건조한 지역에 속하는 남서부 지역. 그 척박한 땅을 일구어 건설한 이곳의 도시엔 개척이란 말로 대변되는 미국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서부개척 시대의 추억이 남아있는 도시 오트맨으로 향합니다. 196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존 스타인백이 어머니의 길이라고 부른 66번 고속도로. 시카고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이어졌던 이 도로는 대공황 직후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서부로 이주했던 역사적인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66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이 66번 고속도로는 거의 최초의 동서를 횡단한 그런 고속도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서부 개척 시대에 이제 서부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포장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뭐 아주 도로 상태도 아주 안 좋고 굉장히 도로도 좁고 그렇지만 이 미국인들에게는 이 서부 개척 시대 어떤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66번 도로는 대륙 횡단도로로서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1985년 공식적으로 폐쇄됐지만 지금도 이행자들이 많이 찾는 길입니다. 애리조나의 올드타운인 옛 금광도시 오트맨은 그 도로 위에 있습니다. 지난 1900년대 초 금광이 발견되면서 유명해진 이 도시는 서부 개척자들이 캘리포니아 사막을 건너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입니다. 마을 인근에 자리한 폐광에는 과거 골드러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 보이는 이런 지금 그 우리가 말하는 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광맥이에요, 광맥. 그래서 지금 하얗게 된 부분이 이렇게 석영의 맥인데 이제 보통은 금이나 은 같은 광물들, 유용한 광물들이 보통 이러한 맥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광맥 속에. 지금 여기도 보면 맥폭이 상당히 두꺼워요.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은 아마 금을 채취를 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금이 고갈되면서 사람들이 떠나 폐쇄되기도 했던 오트맨은 1960년대 서부 영화 제작붐을 타면서 다시 사람들이 모여든 것이죠. 마을은 서부 개척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66번 도로에 이제 걸쳐 있고 서부 개척과 광산 개발 그때 시대에 이제 굉장히 번성했던 그때는 이제 굉장히 큰 금광, 음광 등이 이제 1915년대 발견됐다 그래. 그래서 굉장히 크게 번성했는데 그때 사용하던 노쇠들을 그냥 버리고 놔둬서 그냥 야생화 이제 돼버리는 거죠. 노쇠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주는 거 먹고 그냥. 오트맨의 골드러시 상징물이었다는 당나귀들은 마치 이곳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비? No babies. 이 먹이 내가 먹이 사러 온 줄 알고 이놈이 따라왔어요. 따라왔어. 이곳은 당나귀들의 천국 그 자체입니다. 누구도 주인 없는 이 야생 당나귀들을 간섭하지 않을 뿐 아니라 먹이까지 주는 것이 이 마을의 관례라고 합니다. Here's your phone. Thank you. Come on. Come on. 빨리 달라고. 줄게. 열어야 줄 거 아니야. 자, 아이고, 맛있어? 오, 뒤로서 들어왔어. 어, 무서워. 갑자기 등을 쳐요. 이 야생 당나귀들은 낮에는 마을로 내려와 먹이를 먹고 해가 지면 산속의 집으로 돌아간답니다. 제가 아주 적극적이야. 또 온다.
와서 툭 칠 거야 아마. 나 또 막 모르는 척 해보야. 응? 왔어? 뭐 어떡하라고? 응? 어 또 왔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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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주면 와서 툭툭 쳐요 뒤에서. 달라고? 너무 배불러지는 거 아니야? 비만 되는 거 아니야? 비만? 응? 맛있는 거 들고 갈래? 나 먹을 거야 이제. 그 남은 거를 나 갈래? 비껴줘. 비껴줘. 간다. 간다. 말썽꾸러기 야생강나기들과 헤어져 거리를 걷다 보니 마치 제가 서부 영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입니다. 곳곳엔 서부 개척 시절의 식당과 술집 건물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복장이나 어투, 행동들도 서부 영화 속 배우들 같습니다. 기념품 가게를 운영하는 이분은 이 지역의 향토 사학자입니다. 가끔 이렇게 관광객들에게 서부 시대의 사금 채취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해 모래를 걸러내자 한쪽 바닥에 금이 보입니다. We have to do now what I call quality control. 사금은 찾는 것도 힘들지만 이 작은 통 속에 집어넣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금 흔들기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모래와 사금은 작기도 하지만 밀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은 잘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이게 근처에 많이 해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꾸게 했던 금은 지질학자인 제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이제 금이나 은이나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걸 갖는다는 것은 어떤 가치나 이렇게 뭐 화려한 부 이런 상징으로 보지만 우리는 어떤 지질학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부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가 찾는다는 것, 그것을 찾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어서 광산을 간다 그러면 그 광산에서 나오는 금을 얼마나 하고 이거보다도 야, 어떻게 해서 여기서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고 또한 다이아몬드가 나올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도리어 더 돈을 버는 것보다 우리는 사실 더 흥분이 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오늘 금을 이만큼 벌었는데 이 돈들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기념으로 가져가서 책상 위에다 갖다가 놔야 될 것 같아요. 금을 채취하고 밖으로 나오자 거리에선 때 아닌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들을 위해